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볼 종목은 하이브, JYP엔터, SMYG엔터입니다. 엔터주들을 보고 계신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엔터주를 조금 더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모멘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엔터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SM과 YG엔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엔터주 그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미국 음악 시장입니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죠.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제 그 세계 음악 시장 규모 1위거든요. 점유율이 약 41%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41% 중에서도 선호하는 노래 100곡을 이제 모은 것이 빌보드 핫100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등수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 음원 판매 수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튜브를 포함한 이제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수익이고, 성적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라디오 청취자 수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이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매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집계 범위라든지 반영 비율 자체는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가수들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라디오 청취자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청취자 수가 실제로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직계 비중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일 크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여전하게 이제 라디오가 음악을 듣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라디오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성인의 91%가 이제 매달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91%라는 수치는 TV 같은 경우 90%, 스마트폰이 87%, PC가 79%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도 수치가 훨씬 라디오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도 많고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미국 특성상 라디오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메가 히트곡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K-POP 같은 경우에 미국 라디오 시장에서는 크게 많이 재생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영어곡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팝보다는 이제 락이라든지 컨트리 장르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수들 같은 경우에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라디오 점수는 거의 0점에 가깝게 봤는데 나머지를 세일즈 점수로 극복하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지만 팬덤 기반의 높은 세일즈 점수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이게 유지하는 것, 지속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반짝 찍고 이제 차트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양상이 조금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경쟁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된 곡을 발매를 하고 또 해외 아티스트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또 이제 미국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런 방향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M입니다. 첫 번째 종목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신규 보이그룹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에 데뷔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이제 디지털 영어 싱글을 발매를 하고 4분기에는 이제 영어 싱글 앨범 자체를 발매를 할 예정도 가지고 있고요. NCT 드림이라고 하는 그룹도 정규 4집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이제
28위를 했었고요. 28위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50위에 들었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었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해외 레이블 인수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등 이제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이제 뭐 SM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결 자회사 정리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이수만 하이브가 이수만으로부터 매입했던 뭐 드림메이커라든지 SM 브랜드 마케팅 지분을 취득을 해서 지분율을 한 80%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 자회사로 좀 편입을 시켜서 본업과 이제 연관이 적은 회사들, 그러니까 SMCAC라든지 키스트라든지 하는 그 본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엔터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그 라이즈 같은 경우, 데뷔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초동 102만 장 정도 판매되면서 굉장히 많은 앨범 판매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24년까지, 내년까지 신인이 한 4개 팀 정도 데뷔를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의 가치가 이제 신인 IP에 따라서 좀 좌우된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정보 YG인데 7년 만에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4분기에 데뷔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리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팬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그 서울에서 9월 16일, 17일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요. 이제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병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가 온라인 콘서트가 21년 1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약 28만 명 정도 유료 시청자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분기 매출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224억 정도 나왔었는데, 대신에 그때는 관중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율도 하락될 것이고, 여기에서 오프라인 기본 매출에 온라인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랙핑크 활동이 이제 조금 내년까지도 좀 불분명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솔로 앨범 판매라든지 단독 콘서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이제 뭐 트레저라든지 베이비몬스터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